그렇다면 모범 음식점의 위생 상태는 모범적일까요? 우리는 여러 모범 음식점들을 둘러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컵과 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양념이 묻어 있거나 젓가락에는 건물이 말라붙어 있습니다. 제대로 씻지 않은 겁니다. 숟가락은 제대로 씻기지 않아 밥풀이 말라붙어 있는가 하면 먹던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컵바닥엔 주방 세제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모범 음식점에서 기본적인 위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범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수저와 물컵의 오염도를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방법은 ATP 검사로 미생물과 유기물, 그리고 식품 잔류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잔류물이 많을수록 수치는 높게 나타납니다. 우선 화장실 변기 커버를 측정해봤습니다. 치약으로 커버를 닦은 후 거기에 넣어 측정해봤습니다. 변기 커버는 124. 그렇다면 위생을 인정받았다는 모범 음식점들은 어떨까? 먼저 숟가락을 측정해봤습니다. 113. 변기 커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물컵. 204. 안전수치 50보다 4배 높은 수치입니다. 변기 커버보다 더 지저분합니다. 맥주잔은 어떨까? 883. 위생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기 커버보다 8배나 더 지저분합니다. 40곳의 모범 음식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ATP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기준치 이하는 불과 5곳, 나머지 35곳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중 3곳에서는 기준치를 40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최고 7천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범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은 어떨까? 30곳의 모범 음식점에서 물을 수거해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항목은 대장균과 일반 세균으로, 대장균은 검출되어서는 안 되고 일반 세균은 100CFU가 안전수치라고 합니다. 검사를 실시한 결과 30곳 중 28개 업소에서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6개 업소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우리는 검사 결과를 전문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인데요. 대장균이 나왔던 얘기는. 또한 일반적인 식당들이, 그러니까 뭐 건강한 사람들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약자들도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식중독이 발병을 하게 됐을 때 수분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설정이 안 되면 뭐 신부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설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온다 그러면 위생 상태 개선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거기서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